여러분, 정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건 자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이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한 방법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가장, 빨리 경매를 배우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경매 법정을 데리고 가야 돼요. 경매 법정을. 예.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10시에 시작하잖아요. 10시 시작하면, 10시부터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10시엔 사람이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1시간 10분 정도, 작성해서, 도장 받고 제출하는 것까지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11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마감이 되죠. 마감이 되고서, 한 20분에서 많게는 한 40분 정도, 그걸 이제 취합하는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집행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사처럼 생기신 분 자리에 있잖아요. 그 관련 직원분들이 은행 직원도 한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사건별로 분류하고 봉투 꺼내가지고 이제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뭐 11시 40분 뭐 이때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죠.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방식은 뭐 다양한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어디에 사람이 있었는지 분명히 10시에 왔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초보자들은 내가 조사한 사건에 별로 입찰할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간단하게 쓰고 딱 들어가려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요? 발표할 때가 되면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지 우글우글 갑자기 막 나타납니다. 예, 경매 법정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 정도예요. 예, 어떤 이거는 이제 중앙 썬데이인가요? 거기 기사 자료에 법정 사진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뭐 집행관인 분이실까요? 이런 분들이 앞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오죽 사람이 많으면은 그 입구 바깥에 복도에 있죠.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모니터로 이렇게 대충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가 살짝 밖에 있어가지고, 밖에서도 뭐 적게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내거 사건 번호 얘기하면은, 귀 쫑긋하고 이제 만약에 호명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고,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비집고 나가고, 비집고 뭐또 들어오고, 막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네, 이거는요, 뭐 경기가 좋을 때만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경기가 좋을 때도 항상 경매를 깊게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 항상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막상 말로만 듣는 거랑 현장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죠. 그러면은 좀 굉장히 체감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 법원에 갔었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요, 또 요런 게 있어요. 이거를, 낙찰을 받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모님들이 이렇게 광고 책자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사건별로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메모를 하라 그래요. 같이 메모를 하는 거죠. 막 메모를 하고요. 집에 가서 그 메모한 것 중에 관심이 있는 거를 조사해 보라고 해보세요. 관심이 있는 거를. 이 사람, 뭐야? 아까 27명이나 들어왔길래, 뭐야? 이거 뭐 비싸게 낙찰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1등 낙찰된 사람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몇천만 원은 벌겠네. 이거를 조사도 할줄 모르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 인터넷으로만 대충 조사해봐도 낙찰된 결과를 집에 가서 복기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우리가 되돌아서 이제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체감이 돼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라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걸 또, 이게 또이 체온에서 느껴, 체온이라고 그래야 될까? 체감이라고 해야겠네. 그죠? 그걸 진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집에 가서 복기를 했는데,
나는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냥 월급 300만 원 따박따박 밟고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 벌었네? 이 사람은 2천만 원 벌었네? 이 사람은 5천만 원 벌었네? 뭐야? 이 사람은 어떻게 1억을 벌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거든요. 자,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어떤 걸 받아서 얼마 벌었네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렇게 경매 교육장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알려주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 경매인간극장 주인공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이 사연 가운데 우리가 뭘 배우면 좋을지 자료랑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바로 이 사건입니다. 따끈따끈한 물건이고요. 8월 16일 날, 낙찰된 물건입니다. 지난주, 며칠 안 됐네요.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그죠? 네,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물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깔끔하고요. 요런 건물이에요. 요렇게 생긴 건물이고, 밑에는 이제 오피스텔로 돼 있고, 위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회원님은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다세대 주택이 좋은 거예요? 오피스텔이 좋은 거예요?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이 좋습니다. 예, 요건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라든지, 요런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평수여도, 빌라나 아파트, 이런 주택은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서비스 면적. 그리고 공용으로 우리가 다른 호실하고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면적 있죠? 이런 것들을 공급 면적에 포함을 안 하거든요, 빌라는. 근데 오피스텔은 그 모든 걸다 포함해요. 모든 걸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평수인 줄 알았는데 예,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게 건축법이 다 이게 그 이걸 집을 지을 때 관련된 법이 다르다 보니까 안에 너비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주택이 훨씬 큽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의 면적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주택의 면적하고 비슷하겠지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요런 물건이에요. 이게 위치도 나쁘지 않았던 게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또 있어요. 예, 요 앞에는 이제 상업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위험한 물건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회원님까지 26분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들어오셨고, 2등하고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분들 딱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1억 8,200에 처음에 출발했다가, 유찰이 어마어마하게, 8차까지 어마어마하게 되다가,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때 가져가지. 왜 이때 안 가져가고 이렇게 됐을 때왜 가져갔을까?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나요? 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22년도 8월 16일 날 경매에 입찰 나왔을 때 예, 그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당시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했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했는데요. 1억 4천이나 되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매력을 갖진 않았어요. 근데요. 지금 시세가 뭐 1억 9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고 뭐 1억 8천 이렇게도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억 4천에 만약에 내가 배당력을 했더라도 100% 배당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낙찰자가 가져가도 1억 4천에 낙찰받은 거와 뭐 진배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겠죠?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도 안 들어왔어요. 왜안 들어왔을까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안 들어왔나 봤더니 아하,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는 당의 세와 조세가 존재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요. 여러 개가 존재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인천 세무서, 미추홀 구청,
또 연수구청, 예, 인천광역시 남동세무서장까지, 남동세무서까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내야지만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 이런 상황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딱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임차인 김윤희 씨의 승계인이기도 하죠. 자,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가 무슨 뜻이에요? 낙찰을 받으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우선 낙찰된 돈에서 변제받는 건, 받는 그 권리만 주장하고, 자, 대항력은 포기하며, 대항력이 뭐예요?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을 해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돈을 다 받기는커녕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거든. 그 상황을 알겠으니까 단돈 얼마라도 챙기자. 네, 이런 마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대항력뿐만 아니라 이분이 먼저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전입은 빼야 되는데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차권이라는 거를 해놓고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거를 안 하고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돼요.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게 임차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대항력도 포기할 건데 임차권을 말소 안 해주게 되면은 계속 낙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지겠죠? 그래서 임차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게 요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것도 봐봐요. 애초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를 했었다면 아마 요렇게 7월 13일 날 바로 낙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가격을 재정비하고 나서 나왔을 때어두번 정도 떨어졌을 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26명이나 들어왔는데도 지금 시세가 제일 싼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매물이 1억 7,500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에 모든 사람들이 금액을 작성했다. 금액을 작성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결과를 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응? 야, 이거는 물건을 맨날 잘 봐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한 1년 반 전에 이 대항력을 포기한 거는 어디에서 보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굿모닝경매 식구들한테도 얘기해준 기억이 나요. 이게 또 이제 굿모닝경매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허그에 가세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예? 왜안 나오지? 홈피를 클릭할 수 있게 안돼 있네. 자, 주택, 도시, 예, 보증공사.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쪽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나오죠. 왼쪽에 주택, 도시, 보증공사.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고객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경매 물건 정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 후 경매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자, 인수 조건부 조건 변경. 그러니까 인수하는 조건이 변경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을 6월 말 기준으로 이게 6월 말 기준이잖아요. 이게 매달에 매달 있어요. 매달. 매달. 매달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요. 엑셀이 물론 깔려 있어야 열립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한 금자씨 마냥 예, 어느 법원에 경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어느 주소인데 어떻게 포기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건 번호 202 하나 타경 114089뭐 이렇게 사건 번호가 쭉 나와요. 202 타경 뭐쭉 나오죠. 예, 서울 남부 뭐 부산 동부지법 경남 충남 전남 다 나오죠 여러분.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포기했다고 무조건 포기된 게 아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포기를 했는데 담임 법관이 이 사건을 운영하는 담임 법관이 안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확인했죠? 네, 보신 것처럼. 매각물권 명세서를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 매각물권 명세서가 왜 중요하냐? 유일하게 담임 법관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로서 이걸 운영하는 담임 법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수렴을 했는지 이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보고 아, 받아줬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예, 무조건 또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 요 사건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알려져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매력 있지 않나요? 이게 일반 거래로 이런 걸살수 있나요? 못 사죠. 네, 경매니까 공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언제나 경기가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예, 이렇게 여러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경매 공매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도 초보자분들은 아, 진짜 경매해야 되겠구나. 또 요런 블루오션도 있구나. 예, 요건 이제 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26명 정도 들어왔는데 뭐 조금 떨어졌을 때는 보통 중간에 이렇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 평균 보면은요. 3명에서 한 5명? 뭐이 정도밖에 입찰 안 들어와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회원님 또 낙찰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경매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법원을 좀 데리고 가서 결과도 좀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결과 좀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영상도 좀 보여주고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자,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반드시 입찰을 들어가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 회원님한테 전화 인터뷰는 조금 불편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굿모닝 경매 식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 여쭤봤더니 너무 욕실이면 부리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그런 말씀 이면에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들어가 보긴 했는데 너무 욕심 부려서 떨어졌었던 예, 그 옛날 이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그죠? 여러분들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에블리님,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오리날다니, 부럽네요. 찐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몰래 경매하고 있어요. 에휴, 예. 맞아요. 저도 옛날 기억이 나요. 이게, 가족들한테 경매한다 그랬더니,
그뭐안 좋은 거라고. 그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또 친한 직장 동료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돈안 된다고 뭐 인재 해가지고 돈 되겠냐고. 내가 옛날에 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그거 이모 다 세상 사람 다 아는 거. 야, 뭐, 야, 너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야. 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내가 할 정도면 진짜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건데, 이거? 아유, 맨날 이렇게 조회수도 이렇게 높고 말이야, 이거. 에이, 돈 되겠어? 어? 돈 돼. 그리고 여러분. 100명이 이거 공부하면 100명 다 입찰 들어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 야, 그냥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 한번 다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 중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몇명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이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우리 직장 동료, 우리 남자 형님을 잠깐 만났었는데요. 얘기 듣다가, 아유, 야, 니잘된거 보고, 야, 나도 좀 해보려고 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이거, 그리고 보고 잠깐 봐가지고, 뭐, 이것이, 야, 복잡하고, 이거 뭐, 이거 내가 뭐였지도 모르겠고, 아유, 야,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형, 그래도 진짜 돈 되니까 꼭 해요. 형은 내가 옛날에 바닥에서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봤잖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건 그래가지고, 나도 관심은 많이 가는데, 아유, 좀 어렵더라. 아, 여러분, 나이 마음도 알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오늘은 알았는데 내일은 또 까먹고 다시 들여다 보면은 또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도구를 활용할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인고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왜냐하면 생각보다 권리 분석할 게 지금 전국에 한 15,000개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면서 경매물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실제로 내가 막 권리 분석해가지고 들어갈 만한 물건은 뭐한 4분의 1? 뭐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시세조사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물건들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런 거를 꼭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지 낙찰받을 수 있는 뭐 권리가 주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아울러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클로이님, 꿀팁 감사합니다. 매일 검색해야 할 사이트가 또 늘었네요. 맨날 밤새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예. 아이마미님, 돈 벌어서 잘 나가면 가르쳐 달라고 할 걸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처음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단계였고,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느끼게 될 건데, 처음 막 시작하죠? 그러면 주변에,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은 부정적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그들은 경매로 벌어보지 못했어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에 또 혹한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친구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9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 뚝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는 잘될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지.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고, 야, 넌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막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야, 너 보고 들어갈 때 나도 좀 같이 들어가자. 막 이렇게 점점 바뀝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으로 꼭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멋진 날을 위해서. 그래요. 아, 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들게 하시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여주라고. 요런 영상을 나눠줘. 나눠줘. 공유해. 예.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고요. 그쵸? 그리고 막 퍼날라야 돼. 여러분, 퍼날라야 돼.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만 잘 잘껴? 예, 여러분,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나는 더잘 살아진대요. 예? 이거 너무 무서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알고 있어. 남들이 잘 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고 내가 더 배가 아프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 아, 참. 예, 내가 실천하고 보여주자. 행복한 여행자님. 경매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꼭 되시기 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네, 그렇죠. 올리브스토리님께서. 클로이님,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 30년 전에 토지 경매로 낙찰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때는 막손 들고 낙찰받을 텐데. 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왜 경매 계속 안 했어요, 엄마? 유유, 그쵸? 엄마 탓하지 말고, 장비 탓하지 말랬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도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 우리 부모님 임대 아파트 살았어. 예? 여러분, 난 비빌 언덕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남 탓하지 말라고요. 남 탓하지. 클로이니 남 탓하지. 멘탈 공부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네, 남 탓하면 안 돼요. 될 일도 안 된다. 알겠죠? 그래요. 물론 이제 애교 섞인 마음으로 얘기한 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요. 예, 경매 인생극장 이성재 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게 한 2년 전 추석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매일 아침 방송을 3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우, 도대체 이게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메모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백과사전처럼 이거 기억 니은 순서로 어떻게 뭐 해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활기차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아, 새삼 또 감사하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일단 하긴 했는데, 마음의 열정이 좀 식으신 분들, 예,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끈을 붙잡는 이 시간으로 또잘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